저희 K큐브 아름다운 외관을 지금 뽐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만큼이나 좀 실속 있는 내용으로 좀 꽉꽉 채워드려야 될 텐데. 자, 지금 이제 총선의 최대 승부처 수도권 판세를 좀 잠시 좀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양당에서는요, 출구조사 이전에 자체 분석을 통해서 미래 통합당은 지금 수도권에서 11곳에서 14곳, 그죠? 또 더불어민주당은 81곳에서 85곳을 예측을 했어요. 지금 수도권은 전부 121석인데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서 지금 또 개표 상황을 보면서 이 자체 조사 이 결과 이만큼 나올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위원장님. 잘못 조금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11석에서 14석이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조사가 시점이 다 다른데 네. 저희는 이번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세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직전에 네. 조사를 하고 중간에 한번 조사를 하고 마지막 3일 전에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그 기존에 36석을 갖고 있었는데 수도권에 네. 한 45석에서 50석까지 가능하다고 봤어요. 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지역구에서 125석을 얘기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일주일 사이에 그것이 점점 좀 나빠져갖고 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저희가 30석도 상당히 힘겨울 수 있겠다 이런 그 예상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유시민 이사장도 제가 좀 뒷다리를 잡고 또 이렇게 견제론도 확산하고 그렇게 했던 건데 네. 지금 출구조사하고 개표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렇네요. 출구조사 결과는 네. 이제 더민주당이 더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개표 네. 진행 상황은 통합당이 지금 더 글쎄, 우세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네. 그걸 조금 주목해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표가 한 3% 이상 진행이 되면 추세를 보여주거든요. 물론 뭐 지역마다 어떤 지역의 그 개표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네. 하지만 그 현재까지 쭉 나오는 일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미래통합당이 출구조사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지금 득표를 더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금 뭐 희망 섞인 관측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네. 아, 예. 그게 각 선거구마다 이제 개표소에 투표함이 먼저 도착하는 투표함부터 일정 수 비율의 투표함이 도착하면 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네. 통상 저희가 개표 방송을 보면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서 이제 투표가 일찍 종료되고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돼서 먼저 도착하는 투표함부터 열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농복합 선거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는 처음에 개표할 때는 보수당이 앞서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죠. 이제 하나 제가 좀 주목할 곳은 그 수원 김용남 후보 지역인데 우리 미래통합당 후보죠. 지금 아까 출구조사에서도 조금 지는 걸로 나왔는데 저기는 지금 개표가 상당히 진행이 된 걸로 보여요. 아까 3%, 10% 가까이 됐나요?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오히려 한 5, 6% 앞서는 걸로 보이는데 물론 뭐 지역별 편차가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출구조사보다는 보수, 숨은 소위 샤이 보수라고 하는 네. 그런 층들이 응답을 좀 덜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 뭐 오늘 부산의 결과도 그렇고 보수층은 하여튼 보수층 나름대로 상당히 응집을 했구나 하는 것은 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개표율이 아직 초반 단계니까요. 그렇죠. 또 차차 네 수도권 개표 결과는 저희가 또 잠시 네. 후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김 원장님 또 다른 분석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박경준 위원장님께 그 부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 월요일부터 판세가 급격하게 불리해졌다고 하셨고 심지어 개헌저지선 100석도 네. 얻지 못한다고 하셔서 김종인 위원장은 엄살이라고 하고 일당도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그때 보도 나온 게 지난 금요일 여의도연구원 저 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구 80석에 비례 17석에서 100석이 안 나온다는 여연의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사실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전 지역구를 다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전략 지역, 경합 지역을 주로 조사하는데 네. 지난 수요일 조사에서 좀 나빠지는 게 보였고요. 그 이제 지난주에 소위 그 막말 소동 그게 충분히 반영이 된 게 금요일 토요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일요일 날 조사를 하니까 그게 반영이 돼서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에서 한 5% 이상 빠지는 그 결과가 나와서 네. 네. 그 결과대로 한다 그러면
정말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 한 1, 20석 더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긴급히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면 엄살은 아니었고 진짜 절박함의 표현. 엄살 잘 못해요. 제가 엄살을 네. 잘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만. 자, 네. 자, 박 대표님 네. 지역구도 부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개표 상황만 보면 미래통합당이 네. 다소 앞서가는 걸로 나와요. 네. 네. 자, 지역구도에 대한 얘기는 좀 잠시 후에 네.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 개표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 이 시간 1위를 좀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